다음으로 모실 분은 여자 아이돌 라이징 스타 부문 고객 충성도 1위입니다. 로켓펀치 입장하시겠습니다. 네, 로켓펀치 입장하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중앙에 자리하시겠습니다. 네, 정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중앙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오른쪽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카메라 한번 끝까지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룹입니다. 로켓펀치. 네, 왼쪽도 한번 쭉 이쪽을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상패와 꽃다발을 드리겠습니다. 상패와 꽃다발을 지참하시고 사진 촬영 한번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른쪽 보시겠습니다. 네, 왼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 끝까지 얼굴 보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렇게 실제로 뵈니까요. 마치 만화 속 주인공분들이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여자 아이돌 라이징 스타 부문 1위를 차지하셨는데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상 소감 한 말씀 여쭐게요. 네, 일단 이렇게 또 2024년으로 또 이렇게 또 반년이 지나갔잖아요. 벌써 5월이 시작인데 5월 시작부터 로켓펀치가 너무너무 좋은 상을 받게 된 것 같아서 이런 멋진 상 주신 대중분들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캐치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남은 2024년도 로켓펀치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로켓펀치 이렇게 올라운더 걸그룹으로도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된 걸그룹인데요. 다양한 장르에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혹시 함께 콜라보하고 싶은 아티스트가 있다면 이 자리에서 프로포즈를 할 수 있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포즈 이렇게 다 먹겠습니다. 아, 네. 정말 많고 멋있는 대중 아티스트 선배님들 많지만 제가 연습생 때부터 자주 듣고 많이 불렀던 아이유 선배님과 꼭 한번 콜라보레이션 해보고 싶은데요. 네. 아이유 선배님께서는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쭉 많은 분들께 힘과 희망을 주시는 곡들을 많이 불러주시잖아요. 네. 저희 로켓펀치도 많은 분들에게 힘을 드리고 싶다는 뜻으로 함께 곡 콜라보레이션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콜라보하고 싶은 아이유 선배님과 또 로켓펀치의 팬분들을 위해서 네, 하트 포즈 한번, 네, 포토타임 한번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켓펀치가 전하는 팬분들과 아이유 선배님께 드리는 하트 포즈입니다. 네, 정면으로, 네, 사랑의 하트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굴이 다 보일 수 있도록 약간 사선으로 서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왼쪽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축하드리고요. 시상식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로켓펀치 인터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